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심텍, 삼성물산, 휴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시스템, 호텔신라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물산, 하나마이크론, SK바이오사이언스, 솔브레인, 코미코, 덕산하이메탈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는 원익큐엔씨, 휴젤, 도이치모터스, MSC, 캠트로닉스, 나이스정보통신을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SK네트웍스, SK렌터카, 삼성물산, 일신바이오, 현대차, SBS 동진세미켐이 선정이 됐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 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뭐 오늘 특별한 어떤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비록 지금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약간 IT 쪽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약간 경제사들 별로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그 SBS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이 좀 있긴 한데 추세 자체 전체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종목 선정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개인 코스피 순매수가 5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작년 또 뭐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네. 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했을 때 하루에 뭐 5조 원 뭐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었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아니라 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1월부터 3월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동안 좀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뭐 전기전자 업종에 4,500억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강했었던 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 이런 쪽도 매수가 들어오긴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군들의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물타기, 그러니까 추가 매수, 뭐 기존 손실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추가 매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계좌 관리는 좀 필요한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좀 엿봤고요. 자, 세 가지 종목 체크 또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호텔신라를 좀 먼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뭐 호텔신라가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비주들, 특히 여행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도투어도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알톤 스포츠라든지 삼천리 자전거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잘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 자체가 우리나라도 속도감이 좀 붙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서 이 속도감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 정말 빠르다라면 가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해외여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된다라면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면세 사업 예.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연기금이 물론 지금 다시 15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보신다라면 3,100포인트 초반 혹은 3,10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연기금이 좀 매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꾸준한 연기금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한 9만 원대 돌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 10만 원 이상 본다고 보시면서 단기 목표가 11만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그래도 하락장에서는 선방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엄청난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 네. 중에 하나기도 하네요. 호텔신라. 오늘 2%대, 오늘 비 내리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적 목표가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익 QNC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조정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K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리고 예. 그 오늘인가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K 벨트 반도체 벨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부장, 뭐 완성 업체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약간 지역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할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키워 나갈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삼성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삼성이든 뭐 하이닉스든 뭐 외국의 다른 기업이든 여러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도 보신다라면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의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코스닥 시장 예. 흐름을 본다라면. 근데 원익 QNC 같은 경우 큰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5일선, 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강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상당히 독보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3만 원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3만 1천 원이지만 만약에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변하면서 3만 1천 원을 돌파한다라면 뭐 한 3만 한 5천 원대까지는 무난히 달성 목표도 주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K 반도체 벨트 구축에 대한 이 투자 계획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기존에 투자해서 한 38조 원 정도 추가해서 한 171조 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네. 세부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뭐 여러 5G나 AI나 자율주행 이쪽까지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또 이번에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이 지금 21일에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미 간의 어떤 백신 뭐 조율이라든지 또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도 반도체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지만 독자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또 한미 공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관련된 기업들을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에 대한 얘기까지 또 들어봤네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사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네.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소부장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좀 투자 심리에서 좀 억눌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전기전자 업종군들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는 놓여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장 자체가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정 자체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소 5월 말까지는 뭐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주도주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예. 외국인하고 기관을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급 변화가 5월 말까지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더 큰 네. 상승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건설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월 달 한 14,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2만 원짜리까지 좀 올라왔고 예.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국내 건설사들이 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수건설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국내 건설사들은 좀 해외 건설 쪽은 또 특수건설 쪽이지만 국내는 약간 아파트 위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것 반해서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체적인 매출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화공 부분, 해외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도 좋은 수주 실적을 보여줬고요. 국내에서도 어쨌든 뭐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꼭 반도체뿐이 아니라 뭐 예. 2차 전지 관련돼서든 뭐든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수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네. 삼성물산도 가져가긴 하지만 이런 화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설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도 있고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들 뭐 기간 계속 쌍끌이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번 매세가 들어오면 뭐 100만 주씩 막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보신다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 순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연기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좀 주된 매수 주체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또 조정 자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뭐 크게 1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2만 원 이상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관심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삼성물산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삼성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삼성물산도 어쨌든 건설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좋은 매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건설 주택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이 몇 년 사이에 공격적인 수주를 했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정부든 민간 주도하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진짜 뭐 상사 부분도 있고 패션 사업 부분도 있고요. 뭐 네. 레저 뭐 이런 거 자 뭐 그 종합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경기 민감주 성격에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소비주들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삼성물산의 매출을 견인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을 때 이후로 주가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14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뭐 14만 원에서의 매수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서 18만 원대까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지주사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삼성물산 지주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지분 가치만 따져도 지금 시가총액을 거의 엇비슷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4만 원 공략 가능하고 손절가는 한 12만 5천 원? 어찌되었든 시장 자체가 아직은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2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혼조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14만 원 현재가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조금 높게 제시를 또 해봐드렸습니다. 삼성 물산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